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은 정말 천상에 있는 조망권과 주변 환경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변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좋고 주변에 펜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입지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주변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아래 산하사 계곡이 좀 수량이 굉장히 많은 계곡이 또 물이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쭉 가면 또 산하사 절이 있고요. 등산 코스도 있고 산책로 뭐 주변 환경이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혐오 시설 전혀 없고요. 또 옥천 하면은 청정 지역이 또 용천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 입지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본 매물 앞까지 이렇게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바지로 해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경사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나 겨울철에 겨울철 눈이 좀 내리면 뭐 제설 작업은 하셔야겠지만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지금 산 중턱 거의 뭐 정상쯤에 딱 두 채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주택은 이제 매매가 됐고요. 지금 여기 최상단에 있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주택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주택이고 오히려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조망권이 좀 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당연히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지만 오히려 아랫집이 그 마당이 다 보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최상단에 있는 집이 더 제가 봤을 땐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도로 뭐 굉장히 뭐 포장 잘 돼 있고요. 또 이렇게 공터에 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아무튼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 제가 좀 바빠서 촬영을 못 나왔는데 예전부터 촬영을 하고 싶었던 매물이긴 합니다. 그런 매물이고요.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매물 지금 진입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약간은 경사는 있습니다. 거의 뭐 본 매물 위치까지 다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사 구간이 좀 있고요.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자 올라오시면 우측에 또 야산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 네, 요즘 오늘 지금 날씨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해가 정말 잘 듭니다. 해가 정말 잘 들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쪽에 지금 포장된 부분은 차량 이렇게 주차하시면 되시고요. 도로 따라서는 뭐 두세 대 정도는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좌측이 이제 이쪽이 메인 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인 마당이고 기존에 이제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셨었는데 역시나 세입자분들이 거주를 하시면 이렇게 잔디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경 관리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메인 마당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수 시설이라든가 정화조 공사 잘 돼 있고요. 여기에서 보는 조망권이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여기서 다 들립니다. 저 아래쪽에 물 흐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주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자 이렇게 메인 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직선 쪽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주택의 뒷부분이죠.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만약에 저라면 그냥 그 현무암 디딤석으로 다 포장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듣고 저 한구탱이에 이제 텃밭 좀 하시고 주택의 뒷부분에 이렇게 출입구 있고요. 네, 이렇게 한 바퀴 좀 보면 이쪽에도 뭐 지금 상태를 보면은 뭐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한 흔적은 이렇게 뭐 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경사도 뭐 심하진 않기 때문에 높은 산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주택의 우측 부분도 이렇게 공터가 좀 있고요. 여기에 야외 수도가 이렇게 빠져 있고 여기에 뭐 조그맣게 텃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여기 가스통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은 뭐 거의 뭐 자연림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저 아랫집이 마당이 메인 마당이 이렇게 또 좀 보이는 그런 상태네요. 주변 한 바퀴 보셨는데 둘러보셨는데 막 확실히 그 실거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자분께서 세입자분 이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오시는 분이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건물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징크 마감과 스타코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징크 지붕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목조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팅이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요 데크 쪽에다가 선룸 확장하시거나 어닝 설치하시거나 하셔서 테이블 갖다 놓으시면 조망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한번 다 둘러봤고요. 바로 한번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가는 요 부분도 지금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약간 지저분한 게 좀 있는데 렉산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공을. 렉산인가 하여튼 뭐 차양막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요것도 청소를 하시거나 한번 재시공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돌아서 현관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화이트 톤의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정면에 바로 욕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이고요. 타일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 자, 좌측이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약간 경사진 지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실이 굉장히 넓고, 이 거실에서 또 아까 테라스 데크 부분이죠. 데크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의 문에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옥천 면소재지까지 차량 5분 정도면 나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요 주변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 주변을. 이 산하사 이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구조는 거실과 주방에 각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고, 지금 거실 보셨고, 이렇게 복도 따라 가시다 보면 우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좌측에는 계단 및 창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정면에 이제 방, 1층의 방,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붙박이장, 뭐 TV 다 세팅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방 이렇게 있고, 안방을 나오시면 우측에 바로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 주방이 그죠? 조금 아담하네요. 식탁 놓으시면 뭐 좀 꽉 찰 것 같긴 합니다. 냉장고 자리랑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돼 있고요. 아까 취사용 가스통 보셨고, 그리고 좌측에는 당연히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주방 쪽이 조금 아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을 굉장히 좀 크게 넓게 뺀 구조로 돼 있네요. 네, 이렇게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이제 방이 하나, 욕실 하나, 넓은 거실과 그 다음에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또 2층 한번 보셔야죠. 자, 2층은 올라가는 계단 다 지금 멀바우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철제 펜스도 뭐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네, 올라가셔서 정면에 2층 욕실이 있고요. 여기 욕조가 있네요. 욕실이 있고, 창을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암막이라든가 뭘 좀 브라인드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예, 좀 하여튼 창을 굉장히 크게 빼셨네요. 저기는 필이 좀 가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양쪽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측부터 보시면 자녀분들을 위한 아담한 방이 이렇게 있고요. 붙박이장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이렇게 다 붙박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전체가 다 붙박이장이 있다. 가구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붙박이장은 다 있어서 좀 장점인 것 같고, 이 방 조망권이 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 세입자분 나가시고, 어느 정도는 입주 청소가 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 좀 눈에 띄고요. 일단은 2층은, 방 2개 욕실 하나,
요런 구조로 돼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2층에 테라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천리,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하여튼 주변 환경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 금액대의 주택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옥천에 특히. 뭐 다들 아시는 호재들 때문에 지금 땅 매물도 없고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조망권이라든가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들은 금방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매물을 많이 못 올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